아우 깜짝아. 갑자기 켜가지고 으쌰. 안녕. 오 됐다. 민망해서 너무 뽀얀데 이거? 없는 게 낫겠다. 생얼로 라방 캐는 거 되게 오랜만이다. 안녕하세요. 되게 또 자. 진짜 내추럴 모드. 진짜 뭐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좋을 텐데. 오늘 뽀얘졌어요. 그니까 저 필터 사진 찍을 땐 되게 잘 나와가지고 마음에 들었는데 봐봐 이렇게 하면 너무 뽀샤시해지잖아. 그러니까 뭔가 조금 어색해요. 제가 메이크업 한 느낌인데 약간 메이크업도 근데 이렇게까지 하얗게는 안 되는데 이거랑 이거 요즘 푹 빠져가지고 제가 요즘 염색을 할까 말까 되게 고민 중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인스타 필터에 이런 게 있더라고. 뭐야 이거 이거 으차. 만약에 내가 이렇게 염색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 안 어울리네. 나는 그냥 블랙 해야겠다. 블루블랙을 해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네, 기분 전환할 겸 네,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감사해요. 지금 생얼이긴 한데 감사합니다. 오늘 운동 뭐 했어? 홈트를 했죠? 어깨 운동만 엄청 하고 있죠 지금. 지금 운동을 못한 지 너무 오래돼서 지금 살을 많이 쪘었는데 지금 다시 점점 빠지고 있어요. 네, 조금 휴가 기간? 이제 연휴 기간 동안 부모님이랑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울산 내려갔을 때 이제 먹고 이런 게 아무래도 영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요즘 운동하고 단백질 보충하고 막 이러죠. 내 요즘 이게 푹 빠진 안경테거든요. 뭔가 이걸 쓰면 내가 학창시절 내 안경테랑 비슷하다는 느낌이라 할까? 흑발 절대 지켜. 오늘 라방 많이 보네. 그러게요. 뭐 시간대가 지금 간단하게 오늘의 TMI 제가 18 Again을 이제 미뤄뒀다가 이제 보려고 했는데 오늘 제가 6화인가 몰아서 봤어요. 보면서 따라하면서 연습도 하고 야 정다정 이러면서 독백도 연습하고 연기 연습도 하고 쇼파도 와가지고 네, 뭔가 조금 집이 더 알차지는 느낌이죠. 아 달콤 외국 분이신 것 같은데 당신은 달콤한 집을 보십니까? 혹시 이게 스위트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 되게 네 저는 다 봤어요. 저는 다 봤고 주위 애들한테 추천해주고 있는데 뭐 무섭나봐요. 그래서 안 본다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에? 민규 와서 국시 공부 때려친다. 국시가 뭐죠? 블루블랙 이뻐 한번 해보자. 아 염색 투표하다 볼까? 이거 뭐 안 되나 이거 투표? 뭐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나? 안 되는구나. 헬로 블루 해봐 오빠. 파란색 뭔가 하게 되면은 그
은상이랑 주현이 형 사이 정도로 하지 않을까. 근데 막 엄청 티나는 거는 내가 아무래도 못할 것 같고, 상황상 하게 되더라도 조금 빚을 바치면은 되는 걸로 하지 않을까. 아, 되게 제가 원래 머리를 잘 안 만지는데 오늘 뭔가 진짜 생머리니까 신경이 많이 써요. 너무 신경이 많이 쓰여서. 그래서 여기 텄어. 제가 자꾸 약간 막 입술에 침을 바르는 습관이 아니라 약간 자면서 제가 여기를 뜯나봐요. 그래서 막 이게 염증이 이렇게 생겼더라고. 보이죠? 여기 살짝 튼 거. 계속 니베아도 거의 다 발라가지고 저 버터플라이 뭐 꿀같이 생긴 거 있었는데 그거 바르고 있어요. 민규야, 고기 왜 이렇게 조금 먹어? 그거는 굽는 과정이었고 그거에 한 3배, 4배 정도 더 구워서 먹었어요. 오늘 그렇게 한 끼랑, 아니 제가 요즘 다시 다이어트에 들어간다고 그 계란을 한 10개 삶아놨는데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상했더라고요. 먹는데 마초 하나를 먹는데 이상한데 그냥 억지로 마셔서 삼켰어요. 삼켰는데 근데 희한하게 두 번째 거 참고 먹으려 했는데 뭐가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뿜었죠. 뿜고 닭가슴살 쉐이크 먹고. 아, 되게 맛있어요. 한 끼 뚝딱이라는 되게 간단한 게 먹을 수 있는 거였는데, 광고 아니고요. 여러분들 추천해주고 싶어서 쿠팡에서 사가지고 이제 먹었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되게 맛있었습니다. 요즘 강식당 보는 재미로 살아요. 오빠 펜트하우스 봤어? 아직 안 봤어요. 근데 벌써 스포를 다 당해가지고 조금 잊혀질 때쯤 보려고 하는데 시즌2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시즌2 하기 전에 봐야 되지 않을까? 상한 줄 몰랐어. 둔했던 거죠. 홈트 강의해줘. 홈트? 잠깐만. 이런 아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숄더 프레스를 겁나 해요. 그러면 어깨 운동이 되는데, 예, 네. 이렇게 하면은 얘 하나당 지금 10kg 무게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으쌰, 잠깐만요. 여튼 저렇게 운동을 했었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라방 오랜만에 켜고 싶어서, 네, 켜봤어요. 오빠 뭐해? 밥 먹고 좀 연습 좀 하고 드라마 보다가 라방 켰어.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색은 무슨 색이십니까? 요즘 제가 파란 색깔, 블루 계열에 푹 빠졌나봐요. 머리도 블루네요. 어쩌다 보니까 막 후드티에 제가 푹 빠져가지고, 아까는 흰 후드티를 입고 있었는데 고개를 굽는데 튀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오늘 빨았는데 그냥 입어버렸어. 상견니? 상견니 진정령이 되게 재밌나봐요. 팬분들께서 많이 추천해주던데 제가 꼭 볼게요. 지금 밀려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보고 볼게요. 나도 염증 되고 싶다. 신경쓰게. 아, 우리 무민단은 항상 제가 신경쓰고 있습니다. 민규야, 잘못 먹으면 체해. 당일에 삶아먹자. 아니, 나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삶아놓고 냉장고에 냅두면, 네, 괜찮을 줄 알았어.
민규야 그거 울산에서 촬영했대. 야구장이랑 그 다리 나오는 부분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 핑크 잊어버린 거야? 핑크요? 핑크를 잊어버리진 않았는데 요즘은 블루랑 핑크 핑크? 그러게 요즘 내가 핑크를 안 입었네. 프로 탈주생 김민규 라이브 온 그 병찬이 형 나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1화는 봤었어요. 네, 1화는 봤었어요. 민규야 지난번에 공카에 투표했던 포토북 어떻게 되니? 아, 이 포토북에 대한 말씀이 되게 많은데 많진 않고 내가 본 댓글인가? 어쨌든 포토북은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차피 사진을 찍어주는 친구나 친구는 아니죠. 보통 다 제 여동생이 찍어주거나 아니면 회사 이제 스타일리스트가 다 찍어주시기 때문에 제가 일상에서 사는 모습을 찍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한 연말쯤에 사진이 다 정리되지 않을까요? 아직 찍진 못했어요. 네. 오빠 오늘의 TMI 뭐예요? 오늘은 제가 원래 오늘은 좀 차분하게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한동안 조금 텐션이 좀 항상 좀 와악 하고 에너지를 다 쓰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차분한 약간 차분한 느낌입니다. 차분한 느낌이지. 지금 1월인데 연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때 말씀했다시피 컨텐츠를 포토북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컨텐츠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제가 포토북은 장기가 될 것 같다. 이것도 아마 제가 직접 만들어서 막 이렇게 찍고 여러 착장을 찍어서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다 되고 말할 걸 그랬다. 그냥 하고 싶은 거 그때 얘기하는 브이앱이었었어가지고 진짜 지르고 봤었던 것 같은데 말키타 말키타 새해 그냥 혼자 집에서 네 떡국 시켜 먹었습니다. 그 전전주에 울산을 갔다 와서 연달아 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네. 여신강님 봐요? 아니요, 여신강님은 아직 한 그냥 본 적은 없어요. 본 적은 없고 네 그렇습니다. 여신강님은 안 봤습니다. 눈 올 때 눈사람 만들었어요. 제가 울산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작년이 20년도였는데 작년에도 눈 올 때는 제가 뭐 한국에 없거나 뭐 스케줄 중이어서 항상 눈을 못 봤던 것 같은데 올해 이제 이틀 전인가 3일 전이었나요? 눈이 엄청 펑펑 왔었잖아요. 제가 그날 피아노 연습을 하고 싶어서 이제 올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일단 피아노를 연습하러 갔어요. 뭐 연습을 하러 가려고 이제 따릉이를 이제 타려고 따릉이를 대여를 했어요. 따릉이를 대여하고 제가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해서 따릉이를 딱 했는데 뭔가 미세먼지인 줄 알았어요. 뭐가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늘 마스크 진짜 꼭 단디 끼고 있어야겠다 이러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눈이 툭툭 갑자기 자꾸 눈으로 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지 이러고 있는데 눈을 뜨는 순간 후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도 내가 자전거를 타야지 뚫고 지나가야지 하다가 한 세 번인가 넘어질 뻔해가지고 바로 탄 지 3분 만에 반납했어요. 네, 1,000원. 어떻게 위험한데. 그리고 내가 연습실을 갔는데 한 2시간 뒤면은 눈이 그치겠지 하고 피아노를 제가 진짜 초등학교 1학년 이후로 피아노를 배운 적도 없고 그때 뭐 팬미팅 때 잠깐 이제 기억났던
최선의 노래였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딱 치고 이랬는데 제대로 다시 연습한 게 처음인데 하는데 이제 눈이 더 오더라고요. 막 차 굴러다니고 택시를 잡고 이제 나 너무 추워서 이건 도저히 자전거랑 못 걸어가겠다 택시를 타야겠다 그랬는데 택시가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걸어갔어요. 뭐 걷는 것도 좋아하는데 아 너무 춥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아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겨울은 춥지. 부르고 춤추자 어떤 걸 부르고 춤을 출까요? 이거 춤 이거밖에 몰라요 여기서. 그 네 여기서 아 음흠 그리고 또 되게 이 노래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멜론이 들어갔다가 어쩌다가 들었는데 아 내가 짐 정리를 하다가 내 학창 시절 때 내장품이거든요. 이게 다 이게 이거는 조금 덜 달았나? 이게 더 단 건가? 어쨌든 여기 원래는 이 색깔이거든요. 이 색깔인데 여기 보면 더 하얘요. 이게 다 단 거예요. 제가 드럼을 쳐가지고 제가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 스틱으로 아마 이 스틱이랑 하나 더 있는데 그걸로 쳤던 기억이 있어요. 막 이런 거 막 욕이 많이 하고 지금 되게 책상에 가까이 있어서 하다가 쿵쾅 떨어질 것 같은데 막 뭐라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치다가 딱 치다가 막 이렇게 아 지금 이렇게 앉아 있어서 잘 못하겠는데 막 원래 드럼을 치면 이렇게 되게 친단 말이에요. 치다가 막 빵빵 치다가 막 이렇게 탁 이렇게 놓치면은 안 되는데 일단 치다가 원래 쫄면도 안 되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안 되네. 막 치다가 막 이렇게 해서 던져서 팍 받아서 쳤어요. 이러면서 돌리는 거는 보시다시피 오랜만에 드럼체를 잡아가지고 돌려서도 치고 막 되게 드럼도 다시 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찾았어요. 제가 오늘 집 뭔가 이제 연초니까 집 정리를 막 했는데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니다 중학교 1학년 말 때부터 드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친구 가르쳐 주려고 잠깐 같이 따라가서 배우다가 어느 순간 제가 밴드부 드럼도 치고 무대하는 걸 즐기고 있더라고요. 민규 다음 활동 계획 궁금해. 뭐 일단은 조금 더 기다리면 좋은 소식들이 있지 않을까.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맨날 하는 얘기 같은데? 사실 제가 여기서 바로바로 말해줄 수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없어요. 택시는 너무 위험해. 장기마마 담으면 어떻게 손이 어르신 것 같은데? 아 그런 일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네. 민규야, 내가 송지양아 너무 좋아해. 널 너무 잘아래. 근데 민규야, 알바해? 알바는 안 하는데요? 네. 오빠 예능하는 거 보고 싶어요. 그러게요. 사실 참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많이 다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뭐 원래 작년에 계획했던 것들도 다 많이 틀어지고 올해 계획됐던 것도 좀 많이 다들 틀어져가지고 조금 저도 아쉬운 게 많아요. 이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거랑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었는데 참 이게 시기가 안 따라주네요. 그래도 다행인 게 백신이 나왔다고 하니까 올해 말쯤에는 풀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주로 어떤 게임 하시나요? 요즘 게임 잘 안 하요. 아니요. 요즘 진짜 머릿속에 연습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드라마 보거나 연기 연습하거나 뭐 요즘은 오랜만에 조금 휴식기여서 조금 쉬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쪘다가 다시 많이 좀 다시 결음 빠지고 있어요.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요즘 누구랑 만났어요? 누굴 못 만나죠, 지금. 집에 그냥, 네, 조심히 있는 게 최고입니다. 빈규야, 코로나 끝나면 팬미팅 하자. 정말 하고 싶어요, 저도. 그러니까, 팬미팅이 아니더라도, 아, 뭔가 제가 이제 곧 뭔가 MC 한 지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아, 뭔가 제가 끝나기 전에, 한번 만나서 MC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죠. 네, 그런 거나 뭐 여러분들 보면서 뭔가 소통하고 싶고 더 재밌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전 받기만 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린 게 없으니까 더 드리고 싶은 게 많죠. 네. 아, 세상에는 세 가지가 있어. 대사해줘. 되게 오랜만인데? 세상에는 세 가지 우유가 있어. 초코 우유, 딸기 우유. I love you. 마리몽, 너가 대신 나 대신 라방 해라. 그럼. 세상 이게 이 대사가 되게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오글거리고 민망했었는데. 예, 네. 오글이란 말을 절대 쓰지 말라고 했었는데 네. 사실 조금 오글거렸습니다. 요즘에 취미가 진짜 드라마 보기, 연기 연습하기, 뭐 대본 보면서 연습하기, 뭐 여러 가지 연습하기. 우리 독백 대본 같은 것들 보면서 연습하기 막 이런 것들이죠. 뭐 오빠 왜 그렇게 달콤한 당신 영어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Yes. 후두 뒤집어 쓰세요. 빈규야 얼굴 변하지 마. 얼굴 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쭉 안 바뀌어가지고 네 뭔가 아빠가 젊으셨을 때 느낌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엄마 쪽도 약간 있고 어떨 때는 엄마 느낌이 많이 나고 어떨 때는 아빠 느낌이 되게 많이 나요. 네. 민규 바다 좋아해? 아, 바다 정말 좋아하죠. 저는 원래 고향집 바로 앞이 이제 바다잖아요. 울산은 해수욕장 일산해수욕장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제가 항상 갔어요. 중학생 되고 나서부터는 항상 친구들끼리 4명씩 모여가지고 밴드부 동생들이랑 뭐 이제 동료 형 누나들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18년도까지는 갔는데 이제 제가 이쪽으로 결심하고 나서부터는 거의 못 갔죠. 그래서 많이 내가 탔나? 내가 탄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 갑자기 어느 순간 피부 톤이 어두워졌대요. 태어날 땐 되게 두 손가락 모양 하트를 맡으러 봐. 이것도 되게 좋아. 오빠 그 전에 고민 상담 잘 하잖아요. 근데 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4월부터 신입사원 돼서 그런가요? 어떤 일이죠? 어떤 직업이죠? 마리몽 왜 이렇게 꼬질꼬질해? 제가 맨날 이렇게 안고 있어요. 맨날 드라마 볼 때도
뭐 쓸 때도 이렇게 막 읽으려면서 막 쓰고. 제 애착 인형이에요. 저 지금 공부 중인데 응원해주세요. 그러면은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이팅! 화이팅! 공부 열심히 화이팅! 민규야, 고기 먹을 때 고기만 먹어? 아, 저는 그렇게 절대 못해요. 차라리 다른 끼니를 좀 줄이든가 운동을 더 하지. 무조건 밥을 한 끼에 딱 탄수화물 한 번 정도 먹어줘야지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그렇게 안 하고 진짜 극한으로 빼야 될 때는. 그쵸? 아직 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카타카나를 못 읽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약간 작게 되어있는 그 받침 글자를 제가 적용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카코이 데스가 이거 맞나? 카코이 데스 맞나? 오늘 내 생일이야. 생일 축하드려요. 말이면 저거 사람 아니냐고. 아니라고. 내 애착 친구라고. 슬픈 노래 딱 이거까지만 듣고 신나는 노래 다시 틀어줄게요. 집 가는 길인데 너무 좋네요. 동생인데도 잘생겨서 형이라 할게요. 감사합니다. 펴펴1549님. 일본어 해주세요. 읽을 수 있는데 자꾸 이게 무의식적으로 사투리가 자꾸 튀어나. 근데 고향 친구들이랑 제가 저번에 울산 내려갔을 때 밥을 한 끼 같이 먹었었는데 친구가 저한테 아 너 이제 서울 사람 다 됐다고, 서울 말 되게 잘 쓴다고 갑자기 저한테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했어 안 했어를 뭐라고 해? 그러니까 했어 안 했어를 뭐라고 하는데 이래가지고 제가 뭐라 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와 아니 진짜 서울 사람 다 됐네 이러면서 제가 야 내가 서울에 산 지가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그것도 못하겠니? 이래놓고 바로 또 사투리 쓰고 했어 안 했어 어떻게 해? 이러니까 갑자기 와 했나 안 했나 이렇게 하지 어떻게 하는데 막 이러면서. 친구 한 명이 부산으로 갔나 봐요. 그리고 한 친구는 마산에 가고 막 또 하는 그게 다 모여서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친구들이 다 더 울산보다 사투리 심한 쪽으로 다 가니까 이제 통화하거나 이러면 제가 그 친구들 때문에 사투리가 더 세져요. 이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약간 왜냐하면 형준이도 경상도 사람인데 형준이랑 저랑 사투리가 좀 달라요. 형준이는 민규야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고 저희는 약간 어디까지 올라가는 건데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요? 조금 달라요. 경상도도 다 사투리가 같지가 않으니까. 오하요 대안슈? 그거 뭐죠? 사우디아라비아 팬분들도 안녕하세요. 경상도 사람들이 하면 웃긴 거라고? 아니 약간 이거 딱 이제 처음으로 이거 엘리베이터 탄대. 와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건데요? 약간 조금 무뚝뚝하게 하면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12조인가?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중독되네 이거. 사투리 재밌다. 오랜만에 하니까. 오랜만은 아니지만. 근데 나는 경상도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하면 웃기죠. 근데 막 제가 막 혼자서 하면 웃기진 않죠. 당신을 볼 때마다 나는 항상 행복하고 자랑스러워요. 저는 항상 모든 사람에게 영감과 행복의 원천이 되어 왔습니다. 저는 당신이 항상 건강하고 싫어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원하는 사람이 되게 이런 느낌인가? 정말 이런 좋은 글귀를 보면 힘이 됩니다. 네. 사실 뭐 그래요. 맞아. 뭐 저는 악플도 하나의 관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별로 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안 쓴 건 아니지만 근데 지금은 그것도 하나의 피드백이라고 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뭔가 조금 네 가끔 막 사실 제가 댓글을 막 엄청 다 아예 다 보진 않아요. 네 사실 막 네 그래서 하지만 뭔가 편지나 이런 거 왔을 땐 되게 다 읽어보는데 되게 좋고 뭔가 좀 내 편이 있는 느낌이어서 약간 노래 때문에 내가 감성 타는 것 같아. 좀 신나는 노래를 듣죠. 조금 뭔가 좀 힙한 노래를 듣자. 내가 지금 너무 약간 재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 사실 제가 요즘 연습하고 있는 캐릭터가 좀 차분해요. 전반적으로 다들 좀 어른스럽고 약간 좀 그래가지고 동화되고 있습니다. 뿌리부터 우린 뿌리고 되게 랩 좋더라고 이거. 약간 힙하게 하려면 약간 후드딱 이렇게 내렸으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뻔뻔해. 세이 왔어 테이크 썰어 래퍼 민규. 아 내가 진짜 이거 랩 제대로 연습해봐? 그러면 큰일나요 여러분. 깜짝 놀란다니까. 처음에요? 이거 회사 관계자분이 보면 혼날지 모르겠지만 회사분이 저한테 아 민규 그냥 랩 시킬까? 이랬단 말이야. 내가 진짜 랩을 제대로 한번 연습해서 보여줘야겠네. 버블 있잖아요. 그거 보내면 오빠가 읽고 답장은 사람들한테 한 번에 보내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 읽어봐요 저는. 최근에 들었던 노래 추천해주세요. 조금 제가 요즘 일찍 일어나 버릇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요즘 혼자서 삶의 질을 좀 많이 높이고 있어서 요즘은 혼자 있는 게 좋더라고요. 나 최고 찍고다 찍고? 여기 너무 좋지 않아요? 나 최고 한번 찍고? 찍고?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좋아요. 이 파트가 너무 좋더라고요. 요즘 가끔 이제 자기 전에 원래 유튜브를 보잖아요. 유튜브 볼 때 스탠드업 코미디를 제가 봐요. 스탠드업 코미디를 요즘 즐겨보는데 스탠드업 코미디를 좀 즐겨보는 편입니다. 그딱 간단하게 하나 보고 자면 좋더라고요.
희한하게 요새 허세 김민규 누구냐? 인도에 많은 사랑 감사합니다. 오빠 식초 어때? 사나라고 말해도 돼? 이게 뭐죠? Idol or actor? I'm actor. I hope actor. 난 희망. 일찍 일어난다고 혀 버블을 오후에 보내면서 사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내기에는 일단 일어나면 저 이불을 개지 않고 그냥 쫙 펼쳐놔요. 덮어놓고 침대를 그 바닥에 좀 바닥이랑 좀 융합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고 있다가 조금 잠이 깬다 싶으면 청소기를 한번 싹 돌리고 또 다시 멍을 때려요. 한 10분, 20분 동안 그냥 진짜 멍을 때려요. 그러다가 갑자기 막 운동을 막 해요. 막 옷을 막 갑자기 막 던져버리고 운동을 막 하고 갑자기 또 프로틴이랑 이런 걸 또 먹어요. 먹고 또 멍 때리고 있다가 먹으니까 졸리잖아요. 그러니까 쉴 때 평상시 쉴 때 일할 때는 이렇게 안 합니다. 이러고 있다 보면은 예, 요즘 맨날 그런다는 게 아니라 쉴 때는 요즘 이렇게 해요. 밖에 안 나가는 그러니까 뭔가 연습 뭐 아니면은 스케줄 이런 거 외에는 주로 요즘 혼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민규 아이돌 싫으면 발라드 가수라도 안 되겠니? 목소리 너무 좋단 말이야. 나중에 언젠가는 꼭 다시 음악을 하고 싶은 생각은 저는 있습니다. 약간 이 비트는 다 손 어떤 노래든 맞아요. 이게 약간 이수근 선배님 박자 가 있다면 저에게는 이 손비트가 있습니다. 엄청 빠르게 하면 이거 아무나 못해요. 제 개인기입니다. 약간 이 박자가 있다면 저는 이게 있어요. 이 노래도 제가 요즘 마술을 하나 더 연습했거든요. 하찮은 김민규의 마술쇼. 잠깐만. 라방에서 이렇게 자주 화면 밖으로 나가는 사람 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보일 수도 있겠다. 사실 이 앞에 해놓고 해야지 안 들키는 마술인데 뭐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달지 말고 그냥 혼자만 알고 있어야 돼요. 알죠? 동전이 세 개가 필요한데 똑같은 동전이 맞춰봐요. 자, 이렇게 동전이 세 개가 있어요, 여러분. 세 개가 있는데, 자, 세 개가 있어요. 아, 얘 의심할 것 같은데. 위로 가서 앉아서 보여줄게. 자, 이렇게. 잠깐만. 어떻게 하더라? 오케이. 이렇게 동전이 세 개가 있어요.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아니다. 이쪽에 한 개, 그리고 이쪽에 두 개. 이쪽을 던져요. 헉! 두 개. 그러면 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 개가.
신기하죠? 어때요? 신기하죠? 짜란 짜란 짜라란. 와우, 정말 놀라운걸? 그니까 이 마술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시 한 번 더 보여줄게요. 여기 here 퓨웅 here skin skin okay you two coin here two coin here 퓨웅.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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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ee coin okay 와우 amazing 그럼 나 마술이나 할까봐. 마술규 마규 자, 간단한 마술쇼. 해 뜨고 해 신발에 뜨고 해. 너 옮길 때 봤어, 이미 왼손에 있는 거. 뭔 소리 하시는 거죠? 저 동천에 세 개밖에 갖고 오지 않았답니다. 오빠 밤에 자자. 잘까 그냥? 오케이. 눕방하겠습니다. 이것도 그걸로 쳐주나? 우리 버킷리스트 약속했던 거 눕방 이걸로 해야겠다. 안녕히 주무세요. 눕방이 근데 자는 방송이에요? 아니잖아, 누워서 방송하는 거잖아. 왜 나한테 눕방하라고 자라고 질문 보낸 사람 누구야? 와,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나쁜 사람. 와, 사라졌어 질문. 으, 누구였는지 찾고 싶은데. 미치겠다. 와, 당했다. 키가 몇 센티미터예요? 85 정도 되지 않을까요? 어, 이 노래 되게 좋아해요. 와, 근데 내가 눕고 있는 나도 너무 눕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아니 보통 눕방은 파자마를 입고 팬들분들과 누워서 소통하는 방송 아닌가? 이건 약간 진짜 이건 리얼리티잖아요. 들었어 내가 한마디 못한 너를 막대로 막 때리지도 못해 내 자신을 그게 이별에 난 버린 것이 많고 찾을 것이 많고 가는 마음마다 뭐 내가 이거를 노래를 좋아하는데 숙지를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또 많은 나를 울게 만들었어 시간이지 처음 널 만났던 그 겨울 속을 걸어가 박자 하나도 안 맞고 네. 오, 김또마 김게 또 마술한데 고양이씨라고 말해주세요. 고양이씨 말 나온 김에 저기요 브이로그는 언제 나와요? 완전 기다리는 중. 하, 이게 브이로그가 내 일상 모습을 보여주려면 야외 촬영도 해야 되는데 지금 밖을 못 나가잖아. 안 그러면 나 진짜 여기 앉아서 계속 이러고 있어요. 진짜요. 이러고
다시 이러고 또만 다정아 이러면서 집에서 브이로그 보여줄 수 있는 것, 만약 돌아다닐 수 있거나 스케줄 갈 때 찍을 수 있게 되면은 스케줄은 스포가 되니까 찍어도 못 쓸 테고. 아닌가? 약간 요즘 자주 듣는 노래 질문 올라서 그러는데 이 노래 진짜 자주 들어요. 이 노래 듣다가 막 울컥울컥 한다니까? 약간 되게 슬퍼요. 와 이렇게 다 바로 외치면서 약간 여기 외친 거 보이죠? 양쪽 다 흘리면 안 되니까. 민규 목소리 너무 좋은데 책 읽어주는 콘텐츠 좀 해주라. 오케이. 10분만 반말 모드 해주세요. 오케이. 민규의 노래방, 민규의 눕방, 민규의 토크쇼인가? 이름만 불러도 집에서 일상도 괜찮지 않을까? 사실 숙소가 이게 집이 공개되는 게 조금 조심스러워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본집 갔을 때 찍으려고 했는데 본집 갔을 때 또 정신이 없었어가지고 제가 그때는 컨텐츠를 생각을 못했었어요. 네, 나중에 나의 어머니 교정기를 원래 제가 원래는 작년 7월달에 뗐어야 되는데 뭐 스케줄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밀렸어가지고 올해 3월? 4월 정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두세 달만 더 버티면 돼요. 여기도 거의 밑에는 다 다쳤거든요. 여긴 다 다쳤는데 여기는 조금 여기도 티 안 나요 거의. 와 진짜 여러분들 만났을 때 입 뽑은 지 갓 돼서 만난 것 같은데 벌써 이게 잇몸이 다 다쳤네. 벌써 우리가 2년 가까이 다 돼가네요. 알게 된 지. 나 21살이네. 오 마이 갓. 21살이라. 나 21살. 나 21살. 와, 21살. 21살이래. 머리카락이 지금 너무 많이 길러. 이걸로 소라게 할 수 있을 듯. 모자 같지 않아요? 맞죠? 약간 소라게. 노래 실력 많이 들었네. 아 근데 제가 아직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는데 집에서는 크게 못 불러요. 일단은 뭐 방음이 아무리 잘 되는 집이라도 부르면 안 되죠. 이래놓고 자주 부르긴 하는데 고음 되는 거 제대로 못 불고 크게 못 부르니까 맨날 이렇게 사랑합니다 막 이런 고음은 못 하니까. 그러게 나 춤만 춘 지도 거의 2년 다 돼가네? 아니다 1년 반? 1년 반? 아니다 1년은 일단 확실히 넘었어. 1년 반, 1년에서 1년 반 사이 됐다 춤만 춘 지도.
아, 나 요즘 기타 연습하잖아요. 기타 보여줄까? 필요한 건 다 가까이 놔뒀지, 이러고. 요즘 기타 연습했잖아요, 제가. 튜닝이 아직 좀 덜 됐네. 아니면은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뭐지? 노래나 같이 하긴 참 어려워요, 기타는. 아니면 뒤돌아봤을 때 생각보다 멀리 나가버려도 내 혼자였고 나는 혼자였지.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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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키게 못 쳐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슬픈 얘기들 버리고. 아, 아니. 지나간 것을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살아해. 몰라요. 후반부 좀 헷갈리네요. 아니면 이거. 그대여. 아니 이거 맞나? 그대여. 아니, 부르면서 하니까 헷갈려. 있었다. 오, 깜짝! 이모티콘 이렇게 팍 눌렀는데 경고창 뜬 줄 알고 해킹 당한 줄 알았잖아. 이제 슬슬 마무리 해볼까? 벌써 1시간 다 되도록 했네. 1시간 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봐주실 줄이야. 나는 곧 아마 일찍 잠들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하니까 약간 가부키한 것 같다. 이건 약간 뿌얘지고, 그쵸? 아. 안 쓰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후. 에너지 다 썼어 오늘.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다 쓴 것 같아.
뭔가 내가 조용히 하고 있는 게 조용히 하고 있을 때 뭔가 많은 분들이 더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이게 되게 봐 말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들어온다? 신기해 웃겨 이게 영어 노래? 영어 노래? 영어 노래? 영어 노래? 영어 노래? 제가 연습했던 옛날에 마지막 평가곡 중에 하나 중에 리듬감 있는 노래를 연습해라 해가지고 헤이즈 선배님의 젠가를 연습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떤 분이 땡땡 이제 스트리밍 영상에 올린 거를 따라 들을 수밖에 없겠지만 I just wanna say 사랑이란 별명에 어디 있지? 이 가사를 또 찾아야 되거든. 이 댓글에 보면 가사들이 있더라고요. 너 I just wanna play this game 사랑이란 감정에 매료돼 날 가득 채웠네 누적도 없는데 답을 쌓아 올렸네 난 너의 맛들로 빼곡해 눈, 코, 입과 너의 특유의 말투와 억양 나의 하루가 내 맘에 수많은 구멍이 나도 너라 내가 연습한 MR이랑 느낌이 좀 다르네 아 이거다 이거였나? 이거 아닌데? 아 이 노래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불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드네 Hello I just wanna game 사랑이란 감정에 태웠네 적도 없는데 답을 쌓아 올렸네 고입과 억양 구멍이 나도 있다 Play this game no more Somebody here I don't wanna play This game no more Somebody here 무너지고 나면 배워 랩까지는 연습하지 않았습니다 한 시간 다 채워가니까 이제 슬슬 마무리 해볼까요?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제가 가봐야 될 일이 생겨가지고 왜냐면은 휴대폰 배터리가 아닌 태블릿 PC의 배터리가 다 돼간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방 키고 그냥 자라고? 안 돼. 안 돼. 안 돼. 노래 틀어줄게요. 잠깐만. 나로 바꾸자. 나는 절대 피곤해서 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배터리가 다 됐기 때문에, 아, 삿대 죄송합니다. 다 됐기 때문에 인 거라고요. 이게 충전기를 만약에 밑으로 꽂으면 이게 선이 꺾여서 안 되더라고. 저번에 해봤는데.
이거 뭐야? 기회가 되면 꼭 또 다시 또 켜볼게요. 여기까지 민규의 라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자요.